열었나? 불은 켜져 있는데. 야, 미셸이 많네. 미셸레. 꽉 찼어. 너 빨리 꺼내? 있어. 안에 꽉 찼고 여기 에어컨 나와요. 밖에서는 먹을 수 있나 보다. 혼자서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Why not? 이라고. 혼자서도 많이 운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기 트라디셔널. 아, 트라디셔널. Exclusivo de aquí, muy bueno. Sí, sí, sí. Es 26 euros. 26, sí. Quiero muchas carnes. Carnes, esto mejor que nada. Sí, esto por favor. Esto es lo mejor. Sí, sí, esto por favor. Vino y agua de beber. Vino y agua. Vino y agua, las dos cosas, sí. Gracias. Hola. 여기 오지 간판 메뉴라고 하거든요. 26유로인데 한번 플렉스 해보겠습니다. 빵에 토마토 샐러드 나왔습니다. 밀이랑 와인 둘 다 줍니다. 맛있는데? 이렇게 빵을 올리브오일에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더라고요.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족발이네. 족발 있고 비계, 닭고기가 있고 햄, 돼지고기, 돼지 껍데기, 용소고기인 것 같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만 담아있는 거. 지방 맞고요. 근데 고소합니다. 소 같은 느낌이에요. 초리소. 시중에 보는 그런 싼 맛은 아닙니다. 그냥 수제 초리소 느낌. 가슴살부위인데 아주 백숙맛, 맛있는 백숙맛. 그리고 뭔지 모르겠다. 돼지 같기도 하고. 돼지인 것 같아요. 돼지 향이 좀 나긴 한데 저는 괜찮습니다. 순대 먹을 때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돼지인 것 같아요. 부위가 뭔지 모르겠다. 얻을 것 같이 연골 같은 게 있어. 무슨래? 나 스파니 아세이테 데 우바? 집으로 가. Gracias. De nada. 저는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먹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돼지인 것 같아. 돼지 수육인데 되게 맛있게 하는 돼지 수육 맛입니다. 맛있어. 이건 약간 소고기 같죠? 소고기다. 약간 장조림 향이 나요. 소고기는 특히 뭐
특별한 향 같은 건 없고 맛있습니다. 손질 돼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짜다. 식어 같아요. 돼지도 돼지. 이거 좀 별로 퍽퍽해. 2012년도부터 미슐린이었네. 그럼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생긴 게 사태같이 생겼어요. 사태 맞는 것 같아. 장조림 맛있습니다. 식감도 많아. 이건 좀 간이 약하네. 근데 되게 부드럽고 비린 맛도 안 납니다. 힘줄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쫀득쫀득합니다. 고기 질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센 간이 별로 없다. 근데 고기 자체가 맛있습니다. 엄처럼 생긴 건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되게 부드러워요. 돼지 기름을 좀 쓴 것 같은 맛인데 계란찜 같은 식감이거든요. 고소하고 짭짤하고. 아무튼 모르겠다. 근데 안에 고기 조각이 조금씩 씹혀요. Sí, todo bien. 삼겹살 좀 생긴 거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수육 느낌인데 짭조름합니다. 돼지 냄새 좀 나요. 근데 고기 좋아하시는 분이면 역할 만한 그런 냄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맛있어요. 약간 좀 식기도 좀 어리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고기 먹고 술도 먹고. 그리고 마지막 족발을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딴 건 다 먹어봤거든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되게 연해요. 한국 족발보다 훨씬 연해요. 그럼 남은 것도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와인 한 병 다 마셨습니다. 김치 같은데? 배추가 이렇게 병아리 콩이고요. 감자가 있습니다. 이거 양배추찜 같은데. 아, 양념된 양배추찜. 약간 간이 된 병아리 콩 같습니다. 감자는 일단 돼지 기름 냄새가 나요. 돼지 기름의 요리란 것 같아요. 돼지 기름 냄새가 납니다. 마지막 요리가 나왔습니다. 면인가? 나 면 같다. 이거는 면입니다. 돼지 육수 맛이 납니다. 짭조름하고 돼지 육수 맛이 나요. 좀 많이 짜다. 마지막 후식이 나왔고요. 이게 머스타드 크림인 것 같습니다. 달달합니다. 빵도 좋아.
식당에서 밥 맛있게 먹고 왔고요. 미슐랭 가이드 1망한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전통 음식 느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었고 스프는 조금 작고 마지막에 커스터드 크림 후식 줬고 그리고 커피도 마지막에 줬고요. 그리고 지금은 알베르게인데 알베르게 여기 피지오테라피 대학생들이 실습 같은 거 한다고 무료로 마사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분이긴 한데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뭐 가방 무게를 물어본다고 하던데 제가 오늘 17kg였거든요. 아마 제가 이 알베르게 내에서 제일 무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속 시간 6시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시간 6시가 넘었습니다. 어쨌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순서. 밥 다 먹고 아까 마사지 받는 거 촬영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촬영을 못했습니다. 들어가서 한 30분 동안 마사지 해주셨는데 그리고 가방 17kg라고 하니까 로꼬라고 하더라고요. 네, 노트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걸 뭐. 그리고 그 왼쪽 어깨 빠졌다고 하고 그거 병원 안 가고 혼자 사기 끼었다고 하니까 다 웃더라고요. 뭐 그랬습니다. 아, 여기 성당 진짜 예쁘네. 라 카테드랄 데 산타 마리아 데 아스토르가. 그러니까 이제 아스토르가 있는 성당입니다. 아, 멋있다. 저렇게 이렇게 큰 건축물에 디테일하게 조각되어 있는 저런 게 저는 되게 멋집니다. 아, 짓는데 얼마나 걸렸겠노. 이렇게 성당을 다 보고 옆으로 나가면 45분이라서 쳤나보다. 아, 성당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가우디의 건축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레온에 있는 가우디 건축물보다 조금 더 가우디 느낌이 난다고 느껴져요. 저는 이렇게 뭐랄까 딱 가우디 특유의 귀여운 느낌이 동글동글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죠. 뾰족한 저기서도 좀 느껴지고 무슨 느낌이 그래요. 여기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생각도 못했네. 입장 시간이 오늘이 수요일이었으니까 4시부터 8시 들어갈 수도 있었겠다. 아깝네. 이건 진짜 딱 가우디 형인 것 같다. 저기 성모님 나오고 있었는데. You were talking. Yes. I was in there. Ah, you was in there? Yeah. Today? This afternoon. And also in there. Wow. There was airco. Oh, air conditioner. So fine. So happy. You are in the Alberga. No, no, no. I ate lunch so long time. Oh. So. I was eating there, it was really good. Oh, really? I don't like the Pellegrino menu. Me neither. Every day the same. Same. Only salad and potatoes and spaghetti like this. Yeah, so small meats. Yeah, no. Hey, and where are you going to tomorrow, Ravenel? No, no, no. Ponce Badon? I hope so. Oh. 26. Yeah, 26 maybe. Very hot. And you have to, to climb. I go to Ravenel, and then in the morning, I go to climb. It would be better. It would be much better. Much better. Take care of the weather. Okay. See you. See ya. Bye-bye. 어, 이제 거의 9시입니다. 그리고 점심에 와인을 한 병 먹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살짝 취기가 있었던 것 같네요. 성당 한 바퀴 돌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페인에는 뭐 이렇게 아스토르가처럼 규모가 좀 있는 마을도 그렇고 레온처럼 큰 마을은 당연하거니와 작은 마을들에도 그 성당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충 지은 것도 아니고 예쁘게 이렇게 지어놓은 그런 어떤 마을을 대표한다면 대표하는
그런 성당이 있어서 그런지 이 뭔가 마을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는 바스크주 지방 사람들처럼 자기가 사는 동네에 대한 좀 더 애착이랄까 어떤 소속감이랄까 그런 게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베르기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먹었던 식당 뭐 26유로 좀 가격이 있긴 한데 가끔은 이렇게 다른 음식으로 기분 전환하는 것도 좋네요. 좋았습니다. 어쨌든 아니 그 여기 공립 알베르게 6시 전으로 나가지 말래요. 제가 한 번 더 물었거든요. 나 5시에 못 나가냐고. 근데 누워라고 되게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더운데 5시에 못 나가게 하는 거는 좀. 아 네, 그리고 폰세바돈이라는 마을까지 갈 건데 폰세바돈이라는 마을 전에 오르막길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 미리 간 사람들도 좀 빡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깨도 안 좋고 하니까 가방을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첫째 둘째 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스틱도 없이 20km 메고 그래도 피레네 산맥 두 발로 넘었는데 이번엔 스틱도 한 개 있고 가방 무게도 처음부터 적고 하니까 그리고 몸도 좀 적응을 했고 그래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알베르기 들어가가지고 짐 정리 좀 하고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모두 안녕.